거창과 합천, 함양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입니다. 지난 여름 응급실 의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 얼마 전 겨우 한 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채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고령이나 중증 환자가 많아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데 적정 기준 현재 7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채용 공고를 낸 지는 이미 오래전. 몇 달에 겨우 한 명이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걸 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벼랑 끝에 놓인 지방의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주 지방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큰 틀만 우선 발표한 겁니다. 경상남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2배 가까운 15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대 정원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인구수가 2배나 적은 강원이나 전북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수건 사업인 창원시 의대 신설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새롭게 들어설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맞춰 전체 의대 정원을 250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사들이 경남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도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는 내용을 했고 정원과 신설 둘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12번째. 특히 지난해 병원에 가고 싶지만 제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도는 정부 대책이 자리 잡기까지 10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소아진료 전담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